으따! 요즘은 계속 비가 오네잉. 온 나라에 물난리가 나버렸어. 물난리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에 뭔 요렇코럼 물이 넘치냐. 혹시 이거 트럼프가 막 날씨를 조종해서 비구름을 막. 근데 너네 기억나지?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렇게 물난리가 계속 났었잖아. 이 나라는 장마철만 되면 항상 이렇게 물난리가 났었어. 형이 어렸을 때는 매년 일상적으로 홍수가 났었고, 뭐 대학생 때도, 어른이 돼서도, 여름마다 항상 이랬지. 어렸을 때는 그 태풍 셀마가 제일 기억나네. 1999년에 올가, 2000년에 뿌라삐룬, 2002년에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 한 십수년 전만 해도 매년 여름마다 역대급 태풍들이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나고 온 나라가 작살이 나고 그랬다니까? 그럼 수해가 날 때마다 연예인들 나와서 수재민 돕기 방송하고 돈 걷고 감성 파는 노래 부르고 9시 뉴스 끝날 때마다 뭐 이렇게 수재 의연금 낸 순서대로 자막으로 딱 나오고 이랬던 거 지금 급식들 이상은 다들 기억할 거야. 내가 아내랑 한창 사귀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팔당에 데이트를 갔는데 막 홍수 나서 차 끊기고 그래서 아싸 인근에 숙박업소. 아무튼 이 나라는 원래 여름마다 물난리가 빵빵 나는 나라였어. 근데 봐봐. 언제부터인가 이 여름마다 터지던 물난리가 크게 줄어들었단 말이지. 너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큰 태풍 이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앞서 말했던 셀마, 매미, 메기, 이런 급 태풍 이름 하나만이라도 한번 말해보란 말이야. 못하지? 거봐, 말 못하잖아. 너네가 왜 말을 못하는지 알아?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난 적이 없으니까. 왜? 그래. MB의 4대강 사업 덕분에. 뭐? 아니라고? 아, 인정하기 싫다고? 아니, 네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네가 MB의 4대강 사업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홍수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다는 게 팩트인데, 아무리 MB가 싫은 정의당 지지자도 4대강 사업 하기 전과 4대강 사업 한 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게 엄연한 사실인 걸 어떻게? 뭐라고? 아, 지난 10년 동안은 그 전에 10년 동안보다 귀신같이 하필이면 우연찮게 비가 덜온 거라고? 응, 아니야. 이거 봐. 지난 20년 동안의 강수량을 쭉 봐도 매년 쏟아지는 비가 별로 차이가 없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강수량 1342.99mm.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강수량 1264.14mm. 거의 똑같구만. 뭔 소리야? 아, 그 대신 지난 10년 동안은 그전 10년보다 태풍이 덜 왔다고? 응, 또 아니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27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39개. 오히려 4대강 사업 이후에 태풍은 더 많이 날라왔어. 한마디로 말해서 날씨는 딱히 변한 게 없어. 아마 2010년 이후에 날라온 태풍도 만약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셀마, 매미급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을 강력한 놈들이 여럿 있었을걸? 이거 봐. 4대강 사업 이후에 날라온 곤파스, 메아리, 얘네들 피해 상황을 한번 보라고. 비는 그대로 많이 뿌렸는데 수해 피해액은 현격하게 줄어있네. 아니, 이런 걸다 보고 느끼면서 왜 다들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전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터졌던 수해가 최근 10년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아니, 아무리 정치 논리에 눈이 먼 인간이라도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지. 뭘 그렇게 끝까지 애써 외면하고 있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강바닥 파서 물그릇 키우고 보호 만들어서 수량 조절하면 아 당연히 홍수가 줄어드는 거지. 뭐 별거 있나? 급식 때 다들 배웠잖아. 댐의 효과는 홍수 예방이다. 요즘 보니까 이 아저씨까지 나서서 보호 만들어봤자 아무 효과도 없다고 떠들던데. 아니 다들 왜 이러지 진짜? 이분은 고장난 시계처럼 가끔은 맞긴 하는데 휴. 물 막아놓고 방출량 조절하면 당연히 홍수가 덜 나는 거지. 이 단순한 사실을 막 거꾸로 말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다들 그냥 정치 논리에 미쳐버린 것 같아. 누가 MB가 대단한 신통력이라도 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좀더 솔직해 보자고. 이제 MB 4대강 사업은 재조명을 해줘야 돼. 무엇보다 4대강 22조? 아니, 지금 정부가 세금 축 내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그냥 껌값 아니야? 나는 당시에 4대강 22조를 쓰면 나라가 그냥 거덜나서 쫄딱 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뭐, 발 뭐만 했다 하면 100조, 200조 아주 그냥 미쳐버린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눈에 당장 보이는 보도 있고 옆에 자전거 길도 있고 뭐 예쁘게 펜스라도 꾸며져 있지. 이건 뭐 지금 정부가 돈 뿌려대는 거 보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놈의 실체도 없는 일자리니 뉴딜이니 아니 돈들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돈들을 수십 수백조씩 여기저기다 쏟아붓는데 뭐 눈에 띄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 아주 코로나가 고맙겠어. 엄한데 돈 쏟아부은 거다 가려주니까 너네들 다 속은 거야.
거야. 아주 그냥 단체로 사기를 당한 거라고. 봐봐. 오마이뉴스에서 2017년에 나온 재밌는 기사 하나가 있어. 삽질 피한 섬진강. MB표 4대강 사업과 이렇게 다르다. 진짜 강과 가짜 강의 차이. 지금이라도 섬진강의 외침을 들어라. 먼저 4대강 까는 애들의 특징이 4대강 이름 대보라 그러면 어디 어딘지도 대답을 못하더라고.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야. 그러니까 이 기사는 섬진강이 이 4대강에 포함이 되지 않은 덕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 그대로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만약에 이 아름다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대. 다른 강들은 다 녹조라떼가 되고 다 십창이 나고 있는데 오직 섬진강만 이렇게 아름답게 멀쩡하대. 내가 진짜 살아있는 강이다. 녹조라떼 4대강은 가짜다. 강물을 흐르게 하라. 오마이뉴스만 이러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이낙연 아재도 MB정부의 4대강에 섬진강이 포함되지 않은 게 정말로 다행스럽다고 말씀하시고 계셔. 그래서 섬진강만 그대로 잘 흐르게 놔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결과는 대홍수. 이번 폭우의 가장 십창난 곳? 응, 바로 섬진강. 어? 우연히 섬진강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온 거라고? 응, 아니야. 낙동강 쪽도 섬진강 쪽 못지않게 비가 많이 쏟아졌어. 한반도를 좌우로 걸친 장마전선이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비슷하게 비를 뿌렸다는 게 팩트라고. 근데 결과는 섬진강이 압도적으로 참혹한 결과. 낙동강은 피해는 있었지만 섬진강에 비하면 그 피해가 매우 양호했어. 봐봐,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고수부지까지 잠겼다가 금방 물 다 빠져서 주민들 지금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있어. 왜냐하면 4대강 사업 덕분에 큰 홍수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 인정하기 싫지. 짜증나지. 아니었으면 좋겠지. 생각해보면 홍수라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야. 여름에는 당연히 비가 많이 오는 거고 그래서 물이 넘치는 거고. 아니 이거 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그래서 홍수가 싫으면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인간이 억지로 보도 세우고 강바닥도 파고 자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이게 싫어서 자연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기를 원한다면 대홍수도 침수도 기꺼이 뽀글뽀글 당해야 하는 거라고. 자연스러운 피해를 입던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비피해를 막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자연은 그대로 놔두고 싶은데 물 날리는 나기 싫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 세상의 이치는 매우 단순해. 우리 환경운동가들은 집이 물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재민들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강을 가만 놔둬야 됩니다. 홍수는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게 징징거리지 마세요. 큰 빛 이끼벌레가 없고 녹조가 없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홍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공감 능력 뛰어나신 환경운동가들 다들 어디 갔어?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명박근혜는 터널 뚫고 송전탑만 세워도 뭐 도롱뇽 다 죽는다. 전자파의 국민들 다 죽는다. 생 난리치고 단식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던 사람들이 문씨는 태양광 한답시고 국토 다 걷어내고 수년째 온 나라의 미세먼지가 창궐을 하는데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이게 환경운동가야, 정치운동가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주 그냥 공감 능력도 양심도 온데간데 없다니까. 환경이라는 이슈를 이용해서 정치 세력 만들고 그걸로 정치투쟁하고 돈 벌고 출세할 생각밖에 모르는 대한민국의 환경, 아니 정치운동가들.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요즘 페이스북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네. 봐봐, 아까 그 오마이뉴스에 아름다운 섬진강 기사를 쓴 환경운동 목사님, 이분 요즘 뭐 하시게? 그래, 지금 낙동강 범람하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 와, 진짜 저주할 게 따로 있지. 낙동강 범람하고 주변에 사는 국민들 막 물에 잠기면 이 사람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정치 논리에 눈이 멀었길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성까지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셨을까? 그것도 목사님이?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 찾아보니까 주최 국회의원 서른. 그만 알아보자.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걸로 국회의원 배지까지 개탄 윤미향 아줌마도 요즘 한다는 소리 봐봐. 뭐?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야 한다고? 아줌마 그게 바로 홍수예요. 아주 홍수가 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 강의 평화? 사람의 평화? 이딴 게 다 뭔 소리야? 오늘의 결론, MB의 4대강 사업은 잘한 거다. 환경팔이는 돈이 된다. 대한민국의 환경운동가라는 사람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십창이 난 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 자연 가지고 감성을 파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하나같이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환경운동가는 없다. 이 선택적 거짓말쟁이들한테 제발 좀 속지 말란 말이야. 끝.